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냥 태국에 온 기념으로 Get Ready With Me 찍어보겠습니다. 저는 기초는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. 일리온 아토피 로션인데 보습도 좋고 굉장히 성분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쓰고, 그 다음에 보나주르, 이게 가성비 수분 크림으로 예전에 뽑혔던, 이거 정말 잘 쓰고 있고, 피지 오겔, 이거는 수분의 정석? 이건 정말 뭐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화장품을 잘 바꾸지 않아요. 파운데이션은 마이 파운데이션 인스프리의 1.5와 2.2 이거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. 저는 컨실러 이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항상 쟁여놓는 아이템입니다. 루나의 컨실러. 지금은 거의 뭐 가볍게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색조가 들어가면 괜찮습니다. 이 레브론의 콜라스테이 파우더. 이 눈썹 이 부분 마무리를 좀 해줘야 돼요. 국민 아이템이죠. 특급로 스쿨. 저도 이걸로 윤곽을 잡아주고요. 이 가운데 컬러랑 이 밝은 컬러, 눈두덩이랑 코랑 눈치는 베이지 베이지한 건데 볼 부분하고 전체 눈두덩이 발라주고, 저는 아이섀도우를 치크로도 활용을 거의 하기 때문에 핑크 치크를 덮어줍니다. 이샤 섀도우인데 코 중간 쌍꺼풀 라인 가깝게 포인트를 줍니다. 펄이 들어간 핑크예요. 앞부분만. 아리따움의 아이돌래쉬 베이직입니다. 노래할 건데 생일 선물로 이걸 픽해서 사달라고 했어요. 케이스는 좀 촌스럽죠. 되게 러블리한 핑크여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헤어 세팅도 끝났고 네, 영상에서 올렸던 사보 스커트 요거 오늘 입어주겠습니다. 짠! 나스 팩트를 가지고 가야겠습니다. 날씨가 진짜 더워요. 태국을 걷고